빙어가 당근에 나옵니다. 계속 촬영에 들어갑니다. 아니 글로 이렇게 하다가 얘 빙어 하나 목을 이렇게 해버렸네요. 불쌍해. 어쨌든 간에 먹을 거니까 이렇게 커요 여러분. 이 말이 돼요? 와 이거 봐. 아니 이거 대한민국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이렇게 커. 뭐야 이거 엄청 크다. 이거 봐요 여러분. 우와. 아니 굵은 빙어 원하는 사람 1박 할 사람 여기 와야 돼 이거.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 대박 대박. 오 계속 나오네요.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금 같이 왔는데 세상에 와 이거 봐. 너무 이쁘다 진짜. 너무 이쁘다. 정말 다섯 마리만 먹어도 배부르겠어. 우와 너무 빙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? 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. 내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름답고 예쁜 채소 활동합니다. 얼음도깨 보이시죠? 빙바 가능합니다. 와 멋지다. 이야 짱짱합니다 여기. 오 어디 빙어 당구면 나오. 당구면 나온다. 이야 이거 진짜 도리뱅뱅 해먹은 뼈가 막 우두둑 씹힐 것 같은 느낌이야. 네 빙박하실 분들은 오시면 안내합니다. 영업이라 오시는 분 한해서 안내해드립니다. 네 또 저희 단골 손님들 저랑 거래한 분들은 알아서 척척척척 옵니다. 믿고 서로 믿으면서 거래하죠. 네 빙어 이야 좋습니다. 텐트도 안 치고 그냥 해요. 지금 막 얼어 들어가는데 아름답고 예쁜 채소사 자리. 와 어디 빙어 이만. 와 세상에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웠네 이거 여기가. 와 역시 오 또 잡았어. 이야 계속입니다. 빙어 대박 빙어